스컵처 조각 스케일도 깎는다는 말이야. 흥미로운 건 넓게 깎느냐 좁게 깎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야. 넓게 깎으려면 칼이 있어야겠지? 뭐든 깎으면 껍질이 나오기 때문에 스케일은 껍질이 되는 거야. 껍질은 콩에만 있는 건 아니지? 물고기 껍질도 스케일이야. 비늘을 잘 봐라. 접시랑 닮았지? 그래서 저울에 달린 접시도 스케일이야. 수도꼭지에 붙은 껍질도 스케일. 이빨에 붙은 껍질도 스케일. 껍질을 벗기는 걸 스케일링이라고 하지? 스케일에는 넓게 깎는다는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에서 껍질, 비늘, 접시, 물때, 치석, 스케일링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야. 좁게 깎으려면 좁은 칼이 있어야겠지? 이게 눈금이지. 이건 계단이고, 계단의 순서를 정하면 계단은 단계가 되고 등급이 되고, 산에 가면 손잡이가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데는 경사가 심한 곳이야. 손잡이를 잡으면 허리를 펼 수가 없으니 기어 올라가게 되는 거지. 스케일은 사각대로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 눈금을 이용한 눈금자도 스케일, 눈금을 이용한 음계도 스케일, 눈금이 있는 저울도 스케일, 저울로 표현되는 비율, 그리고 비례도 스케일이야. 스케일에는 좁게 깎는다는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에서 눈금, 계단, 단계, 등급, 기어오르다, 눈금자, 음계, 저울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야. Unicorn 약수 budget 예산 sculpture 초과 anniversary는 기념일 반대는 속박 anguish 고통 태형 고통 torture 고문